양주시의 토지 건물 4분의 1 지은 매각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게 보면 얼마나 하면은 얼마죠? 청구 금액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보면 취하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취하가 되지 않아서 잔금을 내게끔 된 겁니다. 취하되는 물건을 제가 쭉 보게끔 되면은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경매로 나온 경우에 채권 채무액이 작으면은 취하가 되는 경우가 거의 80-90%가 취하가 되고 나머지는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부부인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이 만약에 한 2천만원, 3천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갚아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공자 우선 매수를 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2억, 뭐 3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자 우선 2억, 3억이 자기가 또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2천만원, 3천만원이면 취하시키면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엄마나 아들이 살고 있어 둘이 살고 있는 데에 경제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의 지분이 나오든지 아들의 지분이 나온 건데 채권 채무가 적다면 취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도 채권 채무가 적어도 형제 지간인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죠. 큰형은 여기서 살고 있고 작은형은 저쪽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작은형이 살고 있는 거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1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300만 원을 갚아줘도 경제 공동체는 아니죠.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취하는 안 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든지 다시 살라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찍어준다고 찍어주고 투자하는 그 물건이다 볼 때는 형제들인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도 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안성에 있는 게 540만 원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취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취하가 안 되더라고. 나중에 공로 분할하는데 소송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더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 부모나 같이 나와서. 전부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취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적다고 하더라도 취하를 안 될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취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끼리 받는 모양인데 취하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잔금을 내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한 거죠. 협상을 시작을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바로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우리는 공인물 분할 소송을 안 듣고 지를 내놔라 이렇게 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얼른 변호사가 맡기니까 변호사가 공인물 분할을 하자고? 알았어 해갖고 나머지 4분의 3 지분을 선준이 가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넣죠.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집어넣죠. 아직 판결문 받기도 전인데 이제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소장을 넣어서 판결문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는 걸로 경매를 집어넣는 게 순서인데 먼저 4분의 3을 몰고 해놨다고? 손준이 가든 길 쳐놓고 야 손준이 가든 길 쳐놓거든? 얘들 경매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봐. 마 이거 가격을 떨어지면 니네들 다 판매하자 큰 게도 걱정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이 경매로 상가격에 판다르면 내가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시켜봐 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런 변호사를 사갖고 자기네 지분을 가등기를 쳐놓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한 사건입니다. 나는 또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아놓고 우리 지분을 가등기를 쳐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쪽은 있는 걸 내가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니까 상대편이 또 가는 게 주는. 그것도 누가? 변호사가. 우린 정정 무고의 낙찰을 받아서 이 부분 강제 경비 결정돼서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앨범은 7,1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3,500. 3,500짜리 4분의 1 토지 지분매각이죠. 근데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10명이요. 이제 4분의 1 지분매각이 10명은 많은 겁니다. 소장을 했죠?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을 해서 소송을 내면은 민법에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집이다 보니까 안방 가짜 건너방 가짜 현물 분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눈 걸로 해서 집어넣고 4분의 1 지분은 우리 건데 걔네들이 4분의 4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눌 때까지 지도 4분의 1은 우리한테 달라. 두 개가 우리가 청구 취지입니다. 하나는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또 하나는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때까지 내 지분을 쓰고 있으니까 지도 낸다. 두 개가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원은 우리끼리 샀는데 협상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지도를 청구하니까 지도 감정을 신청한 거죠. 여기 우리가 낙찰을 받고 소장을 내니까 여기에 6번 누구누구누구 지분 있죠? 이번엔 몇몇의 예약으로 가등기를 해놨죠. 4분의 3을. 이게 지금 지워진 건데 이게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등기부 옛날 등기부 등본을 띄다 보니까 지워진 건데 이 당시 우리 소장을 냈을 때는 안 지워주고 이게 살아있던 거죠. 그대로. 4분의 3은 뭐야? 등기부 등본 보니까 가등기를 쳐놓은 겁니다. 피고들이 다시 말하면 저렇게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대로 우리가 준비 서면을 우리 원고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피고들 소송 대리인이 주장 이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2021년 4월 16일 소유 누구 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경험 사유로 알고 있느냐. 최선순이 가등기로 인해 경매를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붙이더라도 원고에게 득이 될 게 없다. 두 번째, 원고가 낙찰받은 금액 그대로 피고들의 매도를 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상대편이 우리한테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박을 하는 준비 서면을 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말소되지 않은 최선순위 가등기를 통해 매각 가액을 현재에 저금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피고들이 낙찰을 받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누구누구를 상대로 가등기자는 상대로 가등기 말소에 사회행위 취소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행위를 한 것이지 일자로 팔고 산다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행위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 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피고들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기한 건데 우리 이 유정수 본부사가 이걸 참 잘 쓴 것 같아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일관한다면 원고로서도 원고 지분에 최선순위 가등기를 경고할 수 있으나 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제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누가 이겨요? 원고가 이겨요? 피고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판사님이 봐도 쟤네들은 사행이라는 것이 맞고 우리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짓은 선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에서 가장 얘도 사행이라는 거 뻔한 거 아니냐. 그럼 니네들만 할 수 있냐면 가등기 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도 선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편은
선의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상대편이 선의에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선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고자 한다. 이 얘기는 상대편은 선의에 어긋난 짓을 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 몸은 표현 능력이라고 봐요. 가장 표현 능력이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판사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송에서 이기는 거는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건데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것에 제일 완벽하게 설득시키는 게 뭡니까? 전관예우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전관예우를 자기가 있던 어느 이내에서는 못하게끔 하는 거죠. 보면. 그게 정관예우라는 것이 그게 판사님 설득이 얼마 전까지 자기 상관이 있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갖고 그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판사 이렇게 만났는데 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그 판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얼마 있으면 또 나가서 자기도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한 거죠. 이게 법잡이죠. 왜 허위의 가등기를 하였는지 성명하여 주시고 이거는 보면은 판사님이 왜 이렇게 피고들에게 가짜 가등기를 하였냐고 성명하여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판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허위 가등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명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허위의 가등기를 하는지 성명해 주시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허위로 가등기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방법인 겁니다. 표현 방법이죠. 가등기에 관해서 우리가 반박을 했고 낙찰받은 가액도를 매달한 주장에 대하여 아 이거 제가 보면 단호합니다. 낙찰가대로 매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낙찰대금 외에도 등기 촉탁비용, 경매 컨설팅비용, 사건 속성비용, 추가비용 많이 들어간 상황이므로 낙찰가대로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원고로서도 적절한 가액에 매달 의향은 있으므로 상호간 적절한 매매 가액에 대해 이 사건 소송 내에서 조정을 시도해 주시고 원가에는 팔지 않을 거니까 조정을 시도해달라. 우리는 원가에 팔 생각은 무조건 없다. 피고들의 소송 대리는 선임왕과 동시에 원고를 해주서 최선순위 가등기를 경영했고 중심이 물러나고 낙찰가만 받고 팔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인물 부동산 경매 부처 대금으로 분할하는 편견해 주심이 마땅합니다. 이 상당히 보면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대편이 사회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로 팔 마음은 없다. 우리 표현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편에서 반소장을 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반소장, 반소 청구 취지, 반소 사건명, 공인물 분할 청구에서 별지 모노 기재 부동산을 경매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공 공지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이 반소 및 피고에게 각 4분의 1 비율로 분배하라. 우리가 소장을 낸 게 뭐였죠? 소장 낸 게 청구 취지가 뭐였었죠? 공인물 분할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지대금 내놔라. 근데 얘네들이 다시 소송한 건 뭐죠? 기존은 빼놓고 공인물 분할하자 하고 소장을 반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공인물 분할 소송입니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는데 소송을 했기 때문에 원고지 죄를 졌기 때문에 피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복잡해서 네 명이 갖고 있다 보니까 복잡한 것을 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조를 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반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4분의 1 지분별 분배고 원고 자신 지분만큼 매월 임대료상 기조를 55만 1천만 원의 피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경매 이한 공매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피
이거들이 벌집 목록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집행권을 얻기 위하여 반소를 청구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판사님이 우리가 원고가 소송한 대로 지뢰를 내놓고 지뢰를 낼 때까지 다 팔아서 나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합시다. 했는데, 우리가 경매로 집어넣지 않아도 지뢰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 반소한 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지뢰 청구를 했는데 판결을 받아놓고도 경매로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지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니네들이 판결을 받아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반소를 집어넣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법무사가 이걸 읽어보면서 뭐라고 적어놨죠? 뭐라고 적었어요, 이게? 멍충이. 즉, 다시 말하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공용을 분할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받았는데 이 얘기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대로 만약에 우리가 경매로 집어넣지 않으면은 피고들은 경매로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을 수 있죠. 집은 것도 누구도 판결을 받아서 누가 신청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변호사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멍충이 아니야. 이게 멍충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속장을 할 때 지료를 내고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거죠. 얘는 먼저 지료 뺐죠. 다 팔아서 나누죠. 반소에서 판결을 내면 지료 청구 못하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가 모르는 척하면서 이건 제 억울이 아니다 하면서 은근히 지료는 빼버린 겁니다. 멈추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야 가시죠? 그럼 얘기가 딱 그거야.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나눌 때까지 지료를 달라. 얘는 니네들이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안 집어넣으면 우린 지료만 줘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우리가 그냥 다 팔아서 나누게끔 판결해달라. 그리고 지료 뺏으니까 얘네들은 내면 판결을 해주면 다 팔아서 나눈 거고 지료 청구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청구한 걸로 판결을 내려주면은 지료를 받을 수가 있고 다 팔아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소를 넣은 거는 지료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반소를 넣어서 반소 판결을 하게끔, 니 말도 맞다. 그러니까, 반소한 것대로 어차피, 니네들이 다 판소를 안 줘니까, 다 판소를 안 줘서 그대로 가자. 하게끔, 니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지료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4분의 1 감정가격이 7,354만 원이고, 낙찰가는 5,300만 원인데, 왜 감정가대로 지료를 신청했느냐 하는 것을 변호사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낙찰받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변호사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 김여사님 거 아시죠?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엉뚱한 부분을 지분을 갖고 판사님은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자꾸만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게끔 하는 거 판사님이, 진짜 그런가? 이제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모르면 판사님이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반소를 낸 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반소 청구의 원인은 사피고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 후 원고의 경매 신청을 지연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들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집행공무원이 피함으로 반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공인불할 청구의 소로서 형소소송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경매불할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뿐 아니라 피고들까지 포함하여 공자 누구라도 이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공유의 분할을 정부에 신청했으니 명백하고 피고 소송되는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이렇듯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고 생각됩니다. 반소 취집의 원인이 유리가 같다면 이 사건 내에서 뒤에 대해서만 다투면 될 것이지 반소직임은 이기없음으로 각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뭐야? 지료 얘기는 얘네들이 걔네들이 싹 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지료에 대해서는 소송에 집어넣어서 옳다. 다 팔아서 나눠갈 가지고 결정됐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갈 때까지 지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판사님한테 주장했던 겁니다. 조정을 하게끔 된데 조정의 선행 조건에서 피고들이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가등기를 경로해놓고 있으니 가등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힌 바 있고 조정 한 번은 조정은 다신 게 없죠. 우리 땅을 자기네들이 사는 거죠. 그럼 지네 땅에다가 지네 집에다가 가등기를 해놨든지 가등기를 할아버지를 했든지 우리한테 팔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에 가면 가격이 결정이 되죠. 가격을 결정할 때 누가 우위에 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본부사도 이런 트집을 잡아서 자꾸 가등기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 조정하면서 우리 땅을 팔고 사는데 가등기 한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대. 이게 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괜히 트집 잡는 겁니다. 이것도. 스스로 가등기 말세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장은 무리입니다. 조정이 즉시 또는 일시정지 기일 안에 가등기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 지불하는 등 간접강제 수단도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핵심점. 피고들이 적정 가액으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상이 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원고와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그러한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 서면을 내니까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의해서 이게 뭐가 나왔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화해 결정이 있고 화해 권고 결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해 결정과 화해 권고 결정의 차이점이 뭐죠?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죠. 하는 사람은 7천만 원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파는 사람이 8천만 원을 팔겠다고 하고 둘 다 양보를 안 하죠. 근데 가격이 뭐 1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조정이 안 된다는 건데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 조정하시는 분이 7천만 원, 8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가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위원이 조정위원의 권한으로서 7,500만 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결정한 가격을 당사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권고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조정위원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난 것은 권고 결정이 나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화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권고가 없이 화해 결정이라는 얘기는 7천원, 7천만원 줘라, 8천만원 줘라, 중간에 있는 저기 뭐, 조정위원이 7,500만원 하십시오. 하시네? 예. 하시네? 예. 그럼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화해 결정입니다. 이건 그대로 결정된 겁니다. 화해 공고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거고, 화해 공고 결정은 사실은 예비 결정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라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조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정하고 화해하고는 화해 공고 결정하고. 같은 거죠. 네. 조정을 한다는 얘기고, 조정이 합의가 됐으면 화해 결정이고, 화해 공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면 조정 날짜를 같이 의견을 하는 거고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은 화해 결정, 화해 공고 결정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결정 사항을 갖고
누구 얼마에 매도하는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확인한다. 피고 반자들은 원고에게 매매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문제야지 8월 20, 21년 8월 20일까지. 반급 피고는 면책이 증급 즉시 유교의 소유 지분에 관련된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 나머지 원고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포기한다. 여기 보면 원고와 소를 피고의 반소를 전부 다 청구를 각 포기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나 여기서 청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도도 포기한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1년 8월 20일까지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했죠. 지금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피고가 8월 21년 8월 20일 지나고 22년 8월 20일까지 돼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면 조정을 했는데 이들은 얻을 수도 있죠.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게끔 되면 우리도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안 넘겨주고 돈도 안 받는 건데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뭐냐면 기조청구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어도 우리가 시간을 끌지 못하게끔 기도를 청구한 건데 이걸 어기고 기도를 안 주고 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 청구권이 없어지고 우리는 받을 일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 있었거든요. 따라서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조정할 때 81년 8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만약의 경우에 이 기일에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월 10%의 지연 이자금을 보상한다는 것을 조정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지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집어넣지 않으면 안 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있는데 뭐냐면 이 상대편이 변호사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우리는 돈을 받는다 등기부를 넘겨준다 이거는 동시집행이다 이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조정해서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가 얘기를 해갖고 나는 그것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런 것이 돈을 줘야지 등기 이전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틀리는 얘기야. 나는 의심 안 했는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도 지분을 놓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냐 했더니 너희들도 동시이행 관계인데 너희들도 등기 안 넘겨주고 있잖아. 돈 줄 때 넘겨주면 되잖아 하고 시간 끌고 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 서류를 넘겨줄 것을 법원에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동시에 해줄 건 해줬고 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돈 받을 권리를 갖고 그 사람의 다른 부동산을 다시 경매로 지문으로서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결한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정을 이렇게 한 때, 이때 이렇게 됐더라도 이 조정상에 어길 때 돈을 주는 거에 어기는 게 지체보상금을 얼마로 준다 하는 것을 반드시 조정사항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는 방법보다 파는 방법이 중요하고 파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부동산 소송,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는 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 파는 방법이 중요하다. 제가 이걸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말고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샀을 때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 물건을 한 달에 두 번씩 골라주는데 골라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미치고 본인이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겠구나. 빨리 팔릴 때는 3, 4개월이 걸리겠고, 만약에 이게 허물감에서 오래 간다면 2년은 걸리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얼마 이상 막 잘 받으면 나한테 마진이 없겠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왜?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는 방법입니다.